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6월 둘째 주 어, 스케줄 및그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일단은 이번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다가 조금 약간 설레는 뉴스들을 좀 봤습니다. 어,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잘 대응하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번 영상 좀 재밌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치 일단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에는 뭐 특별한 뭐 얘기들은 많이 없는데요. 어, 일단은 본인 확인 기간 지정 심사 신청을 지금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어, 접수받는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이제 3월달에 어, 본인 확인 기간 지정 신청을 했으나 좀 탈락했던 우리 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이 시, 심사가 좀잘 될지 신청을 한게좀 붙어줄지 이번에도 재신 재신청을 할것 같은데. 잘 될지가 조금 이제, 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네이버, 카카오, 뭐, 토스 관련주들 보여주신 분들은 한번정도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붙었던 이제, 신청이 잘 됐던, 어, 회사들이 이제, 이동통신3사 SK, KT, LG, 이쪽이랑, 그 다음에 뭐, 카드사, 그 다음에 금융결제 관련된 회사들이 19개가 총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하필 그때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안 됐어가지고, 이번에 좀잘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이번에 이제, 월요일 저녁이죠? 어 월요일 저녁에, 그 애플에서 WWDC라고 해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iOS, 그 다음에 아이패드OS, 맥OS, 워치OS, 뭐, TVOS, 뭐, 등등 해가지고,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 및 정보들을 공개를 한다, 뭐 제공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국내에 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내용들 도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저런 쪽에서 흐름 들이 좀 준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 들이좀 움직여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휴대폰 관련 주들도 흐름을 줄수 있고 아이폰 관련주라고 해서 따로 또 분류 가 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 뭐 추가적인 이슈들로 보게 되면은 공모청약 진행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 및 fpd용 로봇 시스템과 일본 일반 어,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체 어우 참 기네요 서, 서비스 내용이 라운테크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희망 공모가는 지금 12,800원에서 12 15,800원 어, 사이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 어, 원하고 있고 지금 7일에서 8일까지 이틀 동안 공모청약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흐름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들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월 8일, 어,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6월 8일 화요일에는 제주항공에서 6월 8일,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노선이 운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원래 이제 28일, 장, 저번 달 28일이었는데 어, 뭐 운항 준비랑 뭐 판매 리드타임들 고려해서 6월 8일 날 이번에 재개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6월 8일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들은 수요일에 있어요. 어, 금요일 아, 6월 9일입니다. 이제 내용들 쭉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산업통상지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그리고 코엑스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라는 그 전시회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들이 중요해요. 어 뭐냐면 이번 전시회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 d SK 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 3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와 차세대 배터리 그 다음에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래요. 그 이외에도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 프로 비엠 등등의 150여 개의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최근에 되게 흐름들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되게 행보장이었고 되게 뭔가 애매한 자리들이 계속 위치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관련주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 음. 최근에 IT 반도체 움직이고 소부장 쪽 움직이고 5G 움직이는데 2차 단지 쪽이 너무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단지도 뭔가 힘을 실어줄만한 뭔가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조금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추가적인 또 이슈가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차 전시회인 EV 트렌드 코리아가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코엑스에서 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아니면 뭐 친환경차 등등을 뭐 체험할 수 있는 전기차 EV 트렌드 코리아가 이제 또 교체가 되는데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예요 음, 2차전지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관련돼서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열에 있던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밀어줄 수 있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일에는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쪽 이슈들이 계속 맴돌 수가 있어요 특히 저기서 뭔가 어, 퍼포먼스가 좀 강렬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대형 3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국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쪽에서도 일부러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노력들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유익히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는 방산주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또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번 주참 얘기 많다고. 어. 그래서, 해군과 부산광역시, 한국무역협회가 이제 개최해서 이번 행사를 또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7개국, 7개 나라에서 참여를 하고요. 11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여하고, 20여 개 국의 해군대표단이 또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함정, 해양방위시스템, 방위산업 관련되어 있는 뭐 제품이나 기술, 그 다음에 해양탐사선, 특선 장비, 해양 구조, 군안 장비 등을 전시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방산 쪽에는 뭐 약간의 뭐 이슈가 있는데 어, 주가를 움직여 줄 만한 흐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지켜볼 만은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3, 6, 9, 12 둘째 주 목요일에 하는 선물옵션 만기 네 마리의 날이죠. 네 마리의 날이 있고요. 어, 게임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조금은 있어요. 넷마블 신작. MMRPG인, 어,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라는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약간 좀 특이사항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웃지 토토로, 그 다음 뭐, 생가치로 행박불명, 뭐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했던, 아, 어, 유명한이죠. 어, 유명한 지브리와 이제 일본 게임 제작사인 레벨5라는 이제, 그 회사에서 같이 좀 만든다고 하니까, 어,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이렇게 해서 게임들이 동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돼 있는 걸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좀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어, 또 엑스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에도 엑스포가 있는데요. 6월 10일부터 6, 6월 12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라 그래서 어, 모빌리티 산업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주요 모빌리티 기업들이 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드론, 그 다음에 어 물류 배송 로봇, 자율주행 가상현실 체험,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체험 등의 전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로 따지면 자율주행,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가상현실 뭐 VR이나 이쪽 관련돼 있는 게임들이 나관련어 있는 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벌써 2차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드론, 그다음 VR까지 이슈들이 껴있는 주간이고 특히 수요일, 목요일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어, 대응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이미 알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좀 누구보다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금요일에는 뭐 특별한 얘기들은 많이 없어요. 음 근데 어, 6월 죠 6월 11일날 금요일날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정치적인 예, 얘기는 아닙니다. 어 그냥 일정이 있으니까 참가란 얘기예요. 차기 당 대표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최근에 정치 테마주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본선에 진출한 이제 다섯 명의 후보가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이렇게 됩니다. 다섯 명의 그 대표 후보 대표 중에 아 대표 후보 중에. 어, 한 명이 또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6월 11일날 한국거래소 우리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의 구성 종목들이 전기 변경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그 지수 전기 편입 뭐 변경에는 우리 SK바이오센스, 대한전선, 동원산업, 효성 첨단소재, 효성 TNC 이렇게 편입이 되고요. 뭐 빠지는 종목은 어, SPC 3립 어, 남산알미늄, 빙그레, 삼양사, 애경산업, 태영건설, 한일현대시멘트 이렇게 제외가 됩니다. 뭐 밑에까지 얘기들 뭐 코스피 150, KRX 300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뉴스로 한번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얘기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일단 이번 주 되게 얘기들도 재밌는 게많구요 그다음에 어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좀 악재 뉴스로 보기보다는 어, 되게 기대가 되는 뉴스들이다.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이번에 전기차나, 어,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서 흐름들을 좀잘 주게 되면은 IT 반도체 수환매가좀 자연스럽게 돌아오면서 우리 전반적인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의 조화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도주가 움직이니까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시장들도 충분히 연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다음 주는 좀 재미난 시장들이 좀될것 같기 때문에 우리 어, 다음 주잘 대비해서 수익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제가 볼 만한 섹터들 한번 정도 정리드렸으니까 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거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